오늘의 미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고민 해결책인데요. MC 딩동이 준비하신 바로 이 책이 네. 고민 해결책입니다.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샀어요. 샀어요. 인터넷에서 샀어요? 아니요, 서점에서 샀습니다. 길 가다가 샀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자, 고릴라, 그리고 모바일 통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함께 보겠습니다. 이종원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7067번님께서요.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자, MC 딩동 어떤가요? 자, 하나, 둘, 셋. 참고 기다려라. 와, 용하네요. 마음에 딱 받아요. 8514님, 15일 신랑 인사 발표했는데 승진이 될까요? 딩동씨.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야, 축하드립니다. 9871님. 맞벌이로 아기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둘째를 낳아도 될까요? 육아하기 너무 힘드네요. 딩동씨. 날까 말까요?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어머,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8213. 이번 주 일요일이 결혼식인데 남자친구랑 사소한 걸로 싸워서 결혼 안 한다 그래버렸어요. 진짜 하지 말까요? 진지한 고민입니다. MC 딩동 얘기해주세요. 지금 열었다 닫았어요. 뭐가 나왔길래. 자, 보여주세요. 쾌쾌 묵은 방법들을 과감히 버려라. 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8213님. 네. 새로운 방식으로 화해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다음 네. 고민이요. 4128번님께서요. 얼굴이 동그랗고 큰 편인데 앞머리를 내려야 할지 내리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고민입니다. 자. 딩동. 자.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라. 미용실 언니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믿으세요. 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2055님,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으로는 9시 정각에 도착 예정인데 저 출근 세이프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각이냐 아니냐? 띵동. 자,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무실의 소리를 들으란 얘기예요. 우리 부장님이 출근을 하셨나 안 출근하셨나. 출근을 하셨으면 화장실에 들렀다 가세요. 맞습니다. 네. 437 하나버님께서요. 다이어트 중인데 3일을 굶다시피 했더니 하늘이 노래지네요. 모닝 삼겹살 구울까요 말까요? 자,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구세요. 지금 바로. 모닝 삼겹살 부럽네요. 4371님 맛있게 드시고요. 아침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두 개만 더 볼게요. 1131님 복권 당첨 될까요? 초점을 바꿔라.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4896번님께서요. 이직해도 될까요? 아하. 자, 명백하다. 야. 이분은 모험을 권유하시는데.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하나만 더 알려 보겠습니다. 5169님. 임대 아파트 신청했는데 될까요? 점점 질문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점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자, 돈 낭비가 될 듯. 아. 오. 네. 신중하게 다들 결정하시고요. 점괘는 여러분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물 다 드릴게요. 재미로 본 거니까요. 모닝 삼겹살은 일단 정말 부럽고요. 다들 행운 많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